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니티브의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개 아토피 자연 치유는 허튼 소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만한 소리, 동네 수의사도 당신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돈은 처묵처묵하고, 예,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댓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8월부터 저희 병원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도도는 원주에서 온 푸들러 지금 9살 된 애입니다. 어렸을부터 귓병을 알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상태가 좀 전체적으로 심한데 항상 눈곱이 껴있고 그리고 옆구리, 엉덩이, 겨드랑이 등 전체적으로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발가락이 특히 심하고 거의 털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포킬도 예전에 처방을 받았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요새 아토피에 많이 사용하는 사이토포인트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주사에 대해서 처음에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권유를 받았을 때는 아, 이 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좋아지겠구나 그런 기대로 이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으면 한 달 정도는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한 달 지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또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완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그리고 피부도 조금씩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다라는 생각에 동물병원을 검색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도도의 피부 상태를 보면 귀는 바깥에서 봤을 때 별로 상태가 심해 보이지 않았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부는 보시는 것처럼 검게 과색소 침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약간씩 지루 그리고 태산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예, 복부는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발이 가장 상태 심했는데 전체적으로 털이 다 빠져 있었고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왼쪽 발 모두가요. 그리고 거미경으로 귀를 봤을 때 안쪽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양쪽이 모두. 저희 병원에서는 개 아토피 환자 왔을 때 강아지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강아지에 맞춰서 무엇을 좀 더 관리해 주어야 될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 누적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제품과 그리고 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고 두 달 정도 지난 도도의 피부 상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눈 주변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눈곱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귀는 바깥에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배도 두껍던 피부가 많이 얇아졌고 또 거뭇거뭇하던 색깔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은 여전히 털이 빠져있긴 하지만 붓기가 많이 가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핥는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요. 그리고 거미경으로 귀를 봤을 때 8월 달에는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지금 붓기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평가는 도도가 항상 눈곱이 많고 눈이 부어 거의 닫혀 있었는데 눈이 깨끗해졌고 또 목과 배 부분의 피부가 거북이 껍질처럼 딱딱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고 또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는 두껍게 거의 막혀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많이 얇아졌고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귀 세정제를 넣고 마사지를 해줄 때 예전에 딱딱하게 거의 움직일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세정을 할 때도 예전엔 꽉 막혀있었기 때문에 세정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외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안쪽까지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은 제가 이 유튜버 채널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만한 소리라고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와 진료에서 한 얘기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고 또 필요한 제품을 갖다가 사용했을 때 지금 도도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한 80% 정도는 피부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졌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모든 강아지들이 지금 이 도도와 같이 아니면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다른 사례들처럼 그렇게 호전 증상을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개 아토피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동네 병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와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원장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수많은 수의사 중에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수의사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이 자연치유 방식은 수의사들 중에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만이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물병원을 이제 30년 가까이 진료해 오고 있는데 저 또한 다른 수의사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많은 세미나를 들었지만 그 방식으로 진료를 했을 때 완치되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생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른 수의사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를 다른 수의사들은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수의사들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도도와 같은 경우도 거의 8년 정도를 기존의 방식으로 진료를 했고 최신의 약이라는 것도 사용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거의 막혀있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은 지 두 달 조금 지났는데 귀 상태 또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도도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한 70% 정도의 반려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호전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수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그만 동물병원에서 임상을 하는 수의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다양한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기존에 호전이 되지 않던 아토피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또 제가 찾은 방식으로 개 아토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 방식을 믿고 따라와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보호자들이 돌보는 반려견들의 반응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호전이 됩니다. 근데 가끔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저의 아토피에 대한 지식을 심사하듯이 그렇게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토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아셔서 그런지 저희 얘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미 잔이 꽉 차서 오시기 때문에 저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상을 하는 사람이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토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덜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치료하던 방식에 진전이 없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은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돈은 천묵천묵하고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내에서 수의사이면서 유일한 생명윤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물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책을 펴냈고 또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또 동물병원에서도 손님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무례한 댓글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진료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마나한 허튼 소리라고 쓴 댓글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티브에서는 만성적으로 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